차차 가족 여러분, 힐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마치 가을에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반팔을 입어야 될것 같네요. 일하다 또 추우면서 잠바는 저 가방에 있으니까 갈아입으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일을 또 해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7시 50분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재밌게 오늘 또 일해보려고요. 항상 늘 최선을 다하는 재밌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차차입니다. 자, 오늘 대리운전 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역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각이고요. 동두천 가볼게요. 만송동 짬뽕집에서 동두천 가는 홀입니다. 만송동이 여기서 돌아가는 코스로 한 1.5km, 한 2km 가까이 나오겠네요. 상당히 좀 멀지만 콜만으로 직선 거리는 1.2km 떨어지는데요. 자, 손님한테 이동 거리는 10분 정도 안내해 드렸고, 저는 바로 동두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뵐게요. 자, 여기는 지금 송내동, 송내주공 아파트 앞쪽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면서 민주노총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막 민주노총 소속이신 것 같은데 간부이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물어보셔가지고 많이 곤란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동두천 지행동 방향으로 넘어가 볼 생각이고요. 28,000원에 요금했지만 계좌이체로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날씨 이런 조합, 그다음에 분위기, 가을 같은 분위기. 술을 조금 더 많이 드실 만한 이런 재밌는 분위기거든요. 자, 우선 저는 여기 지행역 앞쪽에 가서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 좋은 거또 주세요. 날씨가 점점점 쌀쌀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산동에서 올라온 콜인데, 요거는 5만 원이고요. 이렇게.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문산에서 뭐라도 하나 잡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을 때일수록 약간 외곽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걸려서 매출이라도 나오지. 자, 일단 문산 오랜만에 가보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콜을 못 잡고 나온다면 전동기 타고 집에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문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산 갑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여러분, 문산입니다. 여기는 문산시장이고요. 문산터미널 앞이에요. 현재 시간은 10시 18분. 문산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문산 롯데리아 사거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늘 대기하는 곳은 문산 교차로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 롯데리아 기사님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고, 제가 대기하는 장소는 저기 사거리 있죠? 홈플러스 넘어가는 방향, 이쪽에서 대기를 항상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콜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역시 오랜만에 왔는데 한산하군요. 자, 오랜만에 온 문산, 저는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럼 저기 교차로에서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봅시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자마자 10분 채안 돼가지고요. 여기 이 동네 분들이 잘안 가는 곳 제가 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로 전복입니다. 요금 5만 원이고요. 이 당동리 홈플러스 언덕 바로 맞은편이죠. 거기에서 연천 전곡 가는 콜입니다. 여기서 전곡은 제가 보기에는
40분에 45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전국 가면 대략 11시 한 20분 안에는 도착할 예정이고요. 5만원이라는 금액, 전국 저에게는 굉장히 기회의 땅입니다. 가서 옥정동 하나만 잡고 나와도 오늘 일과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문산은 제가 항상 느끼지만 교차로에 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부대찌개, 삼거리 부대찌개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의자가 부대찌개 사장님이 내놓은 거 두 개 거기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있는 콜하고 문산 터미널에 있는 콜이 동시에 배치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자, 지금 여기 당동구 홈플러스 맞은편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맞은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홈플러스 있고요. 여기 또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플러스마트 있고 오른쪽에 홈플러스 그리고 현대힐스테이트 앞에 이쪽이 이제 목차 상권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콜이 그래도 종종 나오죠.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은 파주, 그 다음에 연천군,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의정부 콜이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했고, 자, 손님은 바로 옆에 기아 모터스 바로 뒷 건물에 계시네요. 자, 그럼 전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속도 조금만 밟아도 그냥 속도감은 에쿠스인데 느낌은 화물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와, 장난 아닌데요. 차 괜찮죠? 예. 5일 갈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빨리 가는데 이걸 한 8초 정도 땄는데. 네. 승차감, 안착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시트를 바꿔놓으래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좀 딱딱한 느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딱딱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쿠션이 등유시트 바꾸고 나서 좀 편하네요 많이. 네. 근데 차 자체가 원래 이게 튜닝하기 전에는 더 편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막 카락 저거 막 바닥가 가고 막 이러면 튜닝을 안 하면 막 불안해요. 빠질까 봐. 그렇죠. 좀 이게 높아야 되죠 이런 차는. 근데 너무 높여가지고 또 원래 대부분 많이 해야 6인치인데 이게 7인치 조금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현재시간 11시 17분 전곡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전곡 터미널 쪽에 가서 나가는 배차를 한번 받아볼 생각이고요. 전곡 예일세트양 아파트 앞입니다. 전곡 시장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는 전곡 터미널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콜 하나만, 고급동 하나만 줘도 행복할 것 같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대리운전하면서요 가장 힘든 차가 바로 포드에서 F-150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픽업트럭용 화물차거든요. 제가 이번에 모른 차가 5000cc 5000cc급 포드 150이었는데 튜닝을 해가지고 바퀴 전굴 OP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튜닝 돼가지고 살짝만 밟아도 100km 나가는 그런 차거든요. 와, 좁은 골목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대형 픽업트럭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에 세워야 돼서 좀 빙글빙글 돌다가 근처 공터에 세워드렸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F-150 상당히 큽니다. 일반 픽업트럭 우리나라 차량이랑은 급이 틀리고 5000cc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자체도 배기량 자체가 틀려가지고 100km 밟는 건 이제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일리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킬로미터랑 틀리기 때문에 내비를 항상 켜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전국 시내 터미널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올 것 같죠? 왠지 12시 안에는 동두천 한 콜이라도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와봤지만 실패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은 또 모르겠네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 현재 전곡 터미널 근처입니다. 자, 267m 지점에서 동두천 송내동 35,000원
요거 가보겠습니다. 의외로 동구천은 가격을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25,000원, 3만원 시작이거든요. 한 번에 3만원.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니까 테마앨범 보면 바로 옆쪽이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손님한테 동구천 갔다가 하나 고급동만 잡아도 오늘은 행복할 것 같네. 자, 손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지금 송내동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도착 시간은 12시 26분. 시간이 한 대략 한 10분 정도 지체가 됐네요. 경유가 있었습니다. 오다가 도산동 쪽에 한 명 내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송내동에 주차를 해드리고, 지금 저는 지행동 목자골목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간 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큰 길로 나가서 전 지행역 목자골목 방향으로 나가서 다음 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고읍동이나 옥정동, 덕정동, 덕계동 요 집방향 콜을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의정부도 가격만 허락되면 갈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동두천은 12시부터죠. 막차가 끊어지는 시간부터 기사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지역을 잘 안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막차를 아예 보내고 콜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천 목적지는 의정부, 그 다음에 포천, 그리고 강북구, 그리고 구리남양주, 요 정도가 아마 딱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동해 볼 곳은 봉양동입니다. 양주 봉양동 25,000원, 4km 정도 운행하는 건데 외저가지 금액이 이렇게 세팅된 것 같고요. 요거 갔다가 바로 저희 옥정동 쪽으로 해서 라이딩해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님하고 이동해보죠. 여기 바로 앞이네요. 50m. 자, 여러분,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봉양동 동두천 초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행동을 다시 나가도 될 걸로 보여요. 하지만 1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우선 저는 여기 바로 앞에 나가면 동두천 가는 방향이거든요. 강변도로 들어가 가지고 도로 타고 바로 집 쪽으로 복귀를 하는 게 올바라 보입니다. 물론 지금 지행동 가면 또 하나 더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욕심보다도 피곤함을 덜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게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강변로 타고 집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